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,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.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. 아멘. 복음의 단순성. 우리는 복음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사실 복음을 애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도전을 주어 그 법도를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보다는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나 철학적 또는 윤리적 논문의 주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. 사색. 제자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. 그리고 제자는 주인을 사랑하고 또 주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이 믿을 만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만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